저희 그 제철소 가는 거 아니었나요? 여기 아파트 아니에요? 여기는 분양 제철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먼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만날 직원분이 지금 여기 기숙사에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일반 오피스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세탁기, 개인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고요. 풀옵션이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아니요. 여기 러브하우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제철소 ERC 기술부 스마트 팩토리 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현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사원님 살고 계신 방 맞죠? 네, 맞습니다. 야, 거의 뭐 신혼집인데요? 네,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청소를 열심히 하신 거죠? 어젯밤에. 1인 1실이네요? 네, 여기는 전체가 다 1인 1실로 거주하고 있어서. 오, 네.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네, 그냥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이야, 요거는? 요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갖고 올 때 고생 좀 하셨겠네요. 와, 뷰도, 좋은데요? 네, 저기 보시면 이순신 대교도 보이고요. 제철소도 보이고, 저기 전남 드래곤즈 구장도 같이 보여서. 오.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21년 8월 달에 입사를 했고요. 여기 들어온 건 이제 2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조명이 존나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가려야겠다. 이 건물에는 그럼 다 포스코 직원분들만 계신 거죠? 그렇죠? 네, 5년 미만 신입사원분들만 거주하고 계세요. 아우. 일단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 호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래서 여기서 뭐 축구 같은 경우 경기 있을 때 만나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약간 헌팅 이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병원도 있고. 네, 새마을금고 은행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은행 업무 같은 것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2층인데요.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고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 있어서 거기다 한번. 이거 아침에는 여기 사람들 좀 많이 있나요? 아, 네. 제가 아침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배달 같은 거 시켜서 같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같은 거는 이제 저쪽에 원하는 메뉴 있으면 골라서 담고 바로 출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뷔페식으로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는 기분이 어떠시죠? 아, 근데 요즘 지방 취업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생활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저는 주말마다 맨날 수도권 올라가긴 하거든요. 회사 버스가 지원해줘서. 그 공짜겠네요? 네, 공짜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평일에는 지방 인프라 좀 누리고 주말에는 이제 서울 인프라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박쥐네. 수도권 인근에 기업들 많은데 포스코에 내려올 정도면 정말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용 안정성이랑 높은 초봉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 한다면 또 직장인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면 좋은 거니까.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주식하고 있습니다. 주식 좋아요. 요즘 어떤가요? 주식? 여긴가요? 네, 여기가 이제 스마트 데이터센터고요. 소개해 주실 과장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스마트 데이터센터 관리하고 있는 나대엽 과장이라고 합니다. 몇 년 차시죠? 32년 차. 32년 차요? 네. 일단 들어가시죠. 야, 좀 추우니까 들어가시죠. 네. 원래 광양 이런가요? 이러진 않습니다. 광양 따뜻한 곳, 봄날인데 오늘은 이거 새 건물 같은데요, 여기? 제철소랑 스마트 데이터 센터,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사실들이 각 공장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런 서버들을 이쪽 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자, 이렇게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틸리티들, 물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설비라든가 서버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제 센터입니다. 과장님은 어디서 보통 일하세요? 저는 요 앞에 있는 잠실에. 잠실에서? 과장님 책상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제 책상 네. 여기에 있고요.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어요. 요거는 약간 젊으셨을 때죠? 아, 네네네네. 30 정도 됐을 때 같으네요. 변함없죠? 알겠습니다. 이게 한 30년 정도 다니면 월요병이 없어지나요? 그 정도 되면 월요일날 회사 나오고 싶습니다. 집에서 집사람한테 들먹이는 것보다는.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사모님께서. 이쪽으로 나가서 서버룸으로 한번 잠깐 구경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공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거나 그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서버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현장에 각 공장에서 쓰는 서버들입니다. 2층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돼 있는데 용도만 다른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본 건가요?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또 사무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저도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뵙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뭐 AI 모델이나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뭐 제철소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기술 검토, 개발, 유지 보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하는 곳은 이곳이고요. 보통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7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격주마다 금요일 날 쉬는. 격주 주 4일째. 네, 맞습니다. 야, 이거 포스코 진짜. 근데 자리가
이렇게 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렇죠? 저희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여기 연차들이 다들 대단하셔서 몇 년차? 24년차. 아, 아주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포스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가 굉장히 빠른 회사예요. 겉보기에는 철강 회사가 조금 딱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상당히 유연한 부분도 있다. 예전 제가 입사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이런 환경,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말씀 잘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지원자들 네. 이렇게 팁을 하나 준다면? 직무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무 외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행 간 거나 자전거로 중국 일주한 거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녹여낸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면접 보시고 자소서도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좀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이 정도는 돼야 포스코 합격하는 최수님 스마트 데이터 센터 잘 보셨죠? 잘 봤습니다. 이번에 보셨던 데는 직접서 전 서버를 종합 관리하는 곳이고요. 지금 가실 곳은 내년부 쪽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라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날 너무 잘 잡았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스코 송강호입니다. 명장님이시라고. 네, 제가 포스코 맞죠? 맹장입니다. 저는 막 흰머리에 상투 틀고 계실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신데요.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3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럼 어떤 쪽의 명장님이세요? 냉간 압연기라고요. 자동차 강판 여기 만드는 얇은 철판을 생산하는 라인의 운전하고 제어 전문가 이 분야의 명장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자세하게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명장님 발걸음이 엄청 힘차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꾸며가지고 와 이거 우리 엄마 집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스마트 루미가 여기서 한 8개 라인 정도를 컨트롤을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인데 엄청나게 파워풀한. 아니 저는 그냥 회의실인 줄 알았는데 약간 상황실처럼 이게 그럼 지금 내년 공정을 볼 수 있는 화면이겠네요. 그렇죠. 예전부에서 두꺼운 네. 철판을 옮겨와가지고 유압으로 눌러가지고 수요가 원하는 두께로 압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거기 과정에서 수치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포스코의 대부분의 모든 현장 데이터가 전부 컴퓨터에 다 저장되고 여러 가지 자동화 기법도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요즘 세대 너무 일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은 다 손으로 그려가면서 했는데 예전에는 몸을 많이 쓰고 좀 이렇게 했다면 요즘 정말 기계, 컴퓨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느냐 트렌드가 그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일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명장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회사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명장님 꿈이 궁금해요.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연봉보다는 일하는 가치에 타켓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동안 포스코에서 이제 배운 기술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제 꿈이 있죠. 정말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저나 뭐 다른 직장인들은 내가 빨리 은퇴 하는 게 꿈이고 파이어족 뭐 이런 게 네, 맞아요. 근데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네. 분들이라서 명장이 되시는 것 같다.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저 돈 좀 주세요. 또 없어? 그럼 지금 이제 한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 초봉 기억나세요? 1300만 원 정도 받았던 게 지금 연봉은 한 10배 이상 뛰었을까요? 다 합해서 성과급 다 포함해서 네. 10배보다 모자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집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님 로봇 좋아하시나요 혹시? 로봇? 네. 로봇 좋아하죠. 저희가 또 저희 제철소에 도금공장에 로봇이 도입돼서 한번 보러 가셨다가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네. 도금공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포시제 엔지니어 맡고 있는 김민수 대리라고 하고 네. 여기가 이제 4CGL이라고요? 네. CGL이라고 연속 도금 공정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네 번째로 지어진 공정이고 저희는 GA라고 부르는 주로 차 외판 도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금이라고 하셨는데 네. 도금은 정확히 어떤 과정이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강판 표면에 이제 아연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숭주 먹을 때 마시멜로 초콜릿에 찍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강판 을 녹은 아연에다 담궈서 코팅하는 그런 게 핵심적인 설비입니다. 찍먹. 네 맞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나봐요. 처음입니다. 아니 너무 설명 쉽게 해주셔갖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저 노란색 펜스 뒤로 이제 로봇 팔 같은 게 보이거든요. 저기 파란색으로 된 로봇의 역할은 저희가 생산을 하다 보면은 아연이라고 부르는 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열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걷어내는 작업을 과거에는 사람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하는 모션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긁어서 퍼 담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저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분이시게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가 네. 각이 잡혀있어갖고 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8년. 보통 8년이면 굉장히 오래 일한 건데 포스코에서는 한창 또 열심히 네. 보통 그 제철소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거를 위험하다거나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저 공정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랑 컨트롤실에서 하는 거랑 비율이 어느 정도로 돼요? 평균적으로 한 9:1 여기서 한 9 아. 밖에서 나가는 게 한 1 정도. 네. 아, 그럼 위험한 일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이 모니터링 감시 역할을 잘하면은 이상 없습니다. 지금 그럼 다니시면서 포스코에 좋은 점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일 대출도 있지만 저는 복지 시설, 뭐 예를 들어서 평창 레지던스에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무료로처럼. 아, 미쳤다 진짜. 네. 근데 또 우리가 좋은 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또. 맞아요. 입사하시기 전에는 좀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수직적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배님들은 또 MZ세대의 소통 이거를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돌아가고 싶고 아, 갑자기 또 이제 장구를 또 같이 입으시고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4년 차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다닐 거 알고 계셨나요?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뼈를 묶고자 다니시면서 힘들었던 때 혹시 그럴 때 있죠? 그렇게 힘들었던 때는 없고 저희 때는 초기라 보건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계속 확장하면서 또 사람들하고도 다시 사귀어야 되는 게 그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셔서 도구부 이렇게 키우셨네요. 맡은 바 열심히 요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요게? SDD라고 해가지고 결함에 대해서 자동 판정해주는 시스템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지만 미세한 결함까지도 1차적으로 결함을 잡아주거든요. 그 부분에 나오면은 검사하시는 분이 잠깐 세워놨다가 지속검사를 해가지고 요철 결함을 판정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장인이신데요, 장인?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떤 꿈이나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후배 사원들한테 많은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이렇게 물러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미소가 거의 20대 미소를 아직 가지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스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제 옷을 입으니까 어색하네요. 주황색 네. 작업복 네. 벌써부터 그리워지는데요. 선물로 드릴까요? 그냥 그리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근데 채용이 있다고요? 2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상반기는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채용 규모는 세 자리고요.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정적인, 고용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운전 그리고 경비 직무가 생산 기술 직군에서 메인 직무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포스코 홍보의 시간을 저희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점 딱 7초 드리겠습니다. 삼행시로 갈까요? 어? 준비하셨네. 포! 잠시 1분만.